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간상의 필요 이유입니다. 네 가지 있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총거래수 최소 원칙입니다. 유통경로에서 중간상에 개입함으로써 단순화, 통합화되어 거래비용을 감소한다. 자, 근데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중간상에 끼면은 또 누군가 추가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단순화, 통합화를 해서 오히려 중간상에 끼는 게 서로 분쟁도 줄여주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비 우위 법칙입니다. 자,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한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누가 중간상에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분업 원칙이죠. 유통 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수송, 배송, 보관, 위험 부담 및 마케팅 활동 등을 각 경로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의 활동을 맡아 분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쟁성과 편익을 가져온다. 자, 요거 변동비 우위 원칙과 비슷해요. 자, 우리 유통 경로상에 있는 각자가 서로 잘하는 거 집중하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집중 준비 원칙입니다.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키며, 덕분에 소매상은 소량의 적정량만 보관하여 원활한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자, 도매상은 보통 우리 외곽에 있죠. 그래서 이 A 도매상이 물건을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1000개 다 시장에 풀려 있으면은 가게가 가득가득 차고 막 다 임대 점포가 커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00개를 10군데에 뿌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매상 입장에서는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원활한 유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요것들을 누가 해준다? 중간상이 해준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영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조달 물류입니다. 말 그대로 조달하는 거예요.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기까지입니다. 조달에서 창고까지를 우리는 조달 물류라고 하고요. 생산 물류는 창고의 출고부터 생산 공정 창고에 입고되기까지죠. 자, 그럼 창고에서부터 생산 공정까지, 공정 창고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생산 물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품 물류는 뭘까요? 소비자의 반품이나 교환을 위한 물류 활동이죠. 자, 폐기 물류는 뭐야? 자,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 물류는 뭘까요? 팔레트, 파레트,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빈 물류 용기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회수 물류다 보시면 되고요. 판매 물류는 이제 물류의 최종 단계겠죠. 물건을 파니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송, 배송 등을 이제 우리는 판매 물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업의 성장 전략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외워 주셔야 돼요. 자,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신신이죠. 자,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거예요. 신기죠. 자,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에 갑니다. 기신입니다. 자, 시장 침투 전략은 뭐다? 기존 제품으로부터 기존 시장에 갑니다. 기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신신, 다, 신기제, 신, 기신시, 그리고 기기시, 기기시. 저는 기기침으로 외웠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 다음 문제, 산업 매력도 평가 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외형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요. 외형적은 말 그대로 시장 규모, 잠재력, 성장률, 판매력 등이 되겠고요. 구조적 요인은 잠재적 진입자의 위험, 경쟁자죠. 그리고 대체제가 생겨났을 때 위험, 그리고 시장 내 경쟁 등 이런 경쟁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구조적 요인이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인구 변화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산업 매력도를 평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쇄점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연쇄점이 뭐야? 그냥 체인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규연쇄점 있죠. 동일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점포가 각지에 분산해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 정규연쇄점이고요. 직영점형 연쇄점. 자, 말 그대로 직영점이에요.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해 상품 공급, 경영지도를 한다. 자,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입니다. 자, 마스터, 해외로 나간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지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한다. 자, 뭐 맥도날드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합형 체인,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
아, 조합을 만들었네요. 그죠?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을 수행하는 체인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효율을 이끌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의형 연쇄점도 있어요.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동시에 얻는다. 자, 경영의 일부를 본부로 떼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독립적인 역할도 많이 해요. 요게 임의형 연쇄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JIT와 JIT2 알아보겠습니다. JIT는 Just in Time이에요. Just in Time 느낌 있다고 하죠. 바로 그냥 확실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 필요할 때 공급을 받아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감이 아니죠. 절감하는 경영의 기법일 거죠. 자, 내가 10개만 팔면 되는데 굳이 50개, 100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10개만 필요한 것 같아. 내일까지 10개 확실히 주어. Just in time에 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하니까 제로 재고나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대신 이렇게 하면 공급업체에서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JIT2는 뭐냐? JIT2도 일단은 JIT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집합인가요? 수학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자, 발주 회사와 공급업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우리 중복되는 업무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원가 절감 효율을 높이자. 야, 무슨 말이냐? 공급업체와 소매업체가 있겠죠. 근데 공급업체에서 소매업체에서 둘이 동시에 똑같이 하는 일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 우리 둘 중에 이거 한 명만 하자. 우리 둘다 하니까 손해야. 왜? 우리는 한 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게 JIT2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스파 브랜드 이야기. 자, 우리 스파 브랜드, 우리 스파오 물건 아니죠? 자,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개비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무조건 얘기 나온다. 그러면 아, 스파 브랜드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이구나. 제조랑 유통 둘다 하는 소매점이구나. 요게 스파 브랜드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 소매점의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겠죠.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여 제조 원가를 낮추고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뭐냐?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상품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상품. 자, 뭐냐? 즉, 잘 팔리는 스테디 물건들을 팔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예상은 정확해야 된다. 자, 요거 소비자가 원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요런 예상들이 정확해야지 스파 브랜드가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로 MRP라는 게 나와요. MRP는 JIT와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MRP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정확히 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제공해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립 및 계획하기 좋다. 그래서 순위, 생산 능력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MRP를 쓰는 거죠. 자, JIT와는 살짝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은 언제 주문할지 계산이 편해지겠죠. 이를 통해서 JIT를 또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채찍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뭐9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좀더 읽어볼게요.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왜곡되거나 지연되면서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제조업체가 있고요. 공급업체가 있고, 자, 소매업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잼민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포켓몬빵 좋아요. 포켓몬빵 주세요 하니까 소매업체가 포켓몬빵 잘 팔리네 하고 공급업체에다가 포켓몬빵이 잘 팔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업체가 아 그래? 하고 제공업체에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지금 포켓몬 관련 상품 잘 나간대 하니까 제조업체에서 그래? 그럼 피규어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유통 주체들이 수요 측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줘야지 채찍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찍 효과 왜 일어나냐? 각각의 구성원들이 수요 측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보조차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경감 방안 외워주셔야겠죠? 자,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유. 자, EDLP, Everyday Low Price예요. 자, 항시 염가 전략이라고 하죠.
자, 항시 염가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줄인다. 자, 너무 심한 차이를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채취 초과를 감소시키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서로 협동하자, 정보 공유하자 이 얘기고요. 자, 리드 타임을 단축시킨다. 이건 뭐냐? 자, 우리 공급 과정에서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 소비자한테 가는데 일주일이라는 리드 타임이 걸린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일주일 안에 많은 정보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 뭔가 물건이 잘 팔리겠구나 하고 공급업자는 가는 동안 막 정보를 기다리죠. 자, 근데 일주일 다시 피드백이 왔어요. 총 그냥 물건이 정보를 받는데 거의 2주가 걸리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정보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리드 타임이 짧아요. 하루만 가요. 1일이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갔다 빨리 오니까 이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더 적은 거죠. 다 다른 정보가 뭔가 다른 또 다른 정보를 없애기 그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정보가 야 내가 배고파라고 얘기를 한게 상대방이 바로 들어야지 오해가 없지. 일주일 뒤에 배고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배고프다고 알겠어 음식 보내주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 단축시키는 게 채식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번에도 용어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센터는 뭐냐?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 센터이자 고가의 상품도 파네요. 고가의 상품 파는 질 좋은 의류점, 선물가게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마진이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겠죠. 저가는 마진이 적지만 많은 사람이 유입을 꾀하는 것이 파워 센터다. 저가부터 고가 다 파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 전표법은 이제 애플바움이라는 친구가 만든 건데요.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무작위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사세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도에 막 표시를 해가지고, 아, 우리 매장 상권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할수 있게 아주 좋은 방법이 고객 전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권 요인 보겠습니다. 상권 요인, 말 그대로 상권이니까 상권 규모, 시장 규모, 교통량, 영업량 등 이런 택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권 요인이 되고요.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입지 요인은 시계성, 주지성, 고객 유도 시설이 있냐, 동선은 어떠냐, 도로는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입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 요인은 음식이나 의류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앵커 스토어 볼게요. 자, 쇼핑몰에 있는 카페, 뭐 스타벅스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마트, 영화관 등의 뉘앙스로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야, 백화점 갔는데 여기 영화관도 있어. 아, 그럼 우리 CGV 앞에서 만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앵커 스토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즉 쇼핑몰 근데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카페만 따로 있으면 앵커 스토어라고 할수 없고요. 자, 이것저것 볼 것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핵심 주축이 되는 스토어를 앵커 스토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버퍼라는 말이 나와요. 버퍼는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이고요. 레이어는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격자 형태로 보는 거죠. 지도를 막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입지 분석의 5요인 외워보겠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되겠고요. 자, 우리 자리 권리금, 바닥 권리금, 전문 용어로 바닥피라고도 하죠. 그게 자리 권리금이고요. 자, 슈퍼마켓 다 아시지만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셀프 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자, 이게 EDLP입니다.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예요. 자, 그리고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 등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퍼마켓은 교외에 입지하면서 5천에서 10,000 제곱미터의 창고 형태를 가지고 아주 큰 하이퍼마켓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렛은 유명 브랜드의 2월 재고품, 하자품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죠. 그리고 홈디포는 뭐냐? 주택, 홈이죠. 그래서 이 홈의 개보수에 관련된 자재들을 판매하는 곳이 홈디포고요. 카테고리 킬러는 뭐냐? 전문품 할인점. 그래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상품 구조를 갖추고 저렴하게 파는 것을 카테고리 킬러다. 누구 죽이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핑센터 유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파워센터 대형 점포의 개념을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인점, 할인백화점, 창고형 클럽 또는 홈디포 등 카테고리 킬러 모두가 파워센터에 들어가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후드센터는 네이버 후드 이웃이죠. 고객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고객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쇼핑 장소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지구 중심으로 위치하여 네이버 후드 센터보다는 다양한 범위의 일반 상품을 다룬다. 예를 들어 뭐 슈퍼마켓, 대형 드럭스토어, 약품이나 뭐 이런 음식, 간단한 음식들 파는 곳이죠. 완제품의 음식이죠. 그리고 할인 백화점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가는구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할인백화점은 파워센터 이자 커뮤니티 센터인 거죠. 그래서 요런 것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화점의 매장의 가구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직각 배치입니다. 직각 배치가 일단은 효율성은 제일 좋아요. 효율성이나 경제적으로 판매장 면적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직각 배치다. 자, 사양 배치는 매장 구석구석 가기가 쉽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방사형 배치는 자, 뭔가 방사되어 있어요. 막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매장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방상 배치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형 배치. 통로 폭의 자유로운 변화와 상품 전시도 상품에 따른 독특한 형식의 배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직각 배치와 자유형 배치입니다. 요두 개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객 동선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주로 승용차로 내점하는 점포의 경우는, 그러니까 차 타고 온다라는 거죠. 참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고객이 차 타고 오면은 주차장에서부터 출입구까지가 동선인 거고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올라간 후, 내려오는 경우에는 내려온 후가 최적의 입지다. 자, 그리고 대규모 소매점은 고객이 각 층별로 돌아보기 때문에 각 층이 좌석이 되고, 이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동선이 된다. 인스토어의 동선의 경우는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 동선이 되고요. 고객의 내점 수단이 도보인 경우 걸어서 오시면은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 동선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마진 회전율에 따른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마진과 고마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마진,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냐? 유명한 제품. 임대료가 싼 곳,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하는 경우. 아, 나 오늘 라면 사러 가야겠어. 하고 하면 그냥 마트를 가죠? 뭐 사러 온 거죠? 놀러 온게 아니죠? 자, 그럼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냐? 유명하지 않은 제품, 전문품들 될수 있겠죠?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밀집지역. 그리고 복잡한 소매 점포 조직을 가진 경우, 고객이 내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두개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나오기가 참 쉽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중심지 이론은 뭐냐?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고,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즉, 중심지가 크거나 상권의 규모가 크면은 인구도 커지고 그 주변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는 우리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 이런 시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종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여기 중심지론에서 최대 도달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대 도달거리라는 것은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지역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대 거리다. 자, 유통 서비스가 갈수 있는 최대 거리다. 그리고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뭐다? 정육각형으로 형성된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중심지 이론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도 중요해요. 자, 두 경쟁 도시의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적으로 반비례한다. 자, 무슨 말이냐? 풀면 이렇게 돼요.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의 점포가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점포도 많겠죠. 그렇다면 주변 도시에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을 하러 가겠죠. 자, 무슨 말이냐?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A는 인구 100만 명, B는 인구 5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A 지역이 점포가 훨씬 많겠죠. 자, 그런데, 자, A까지는 10km가 떨어져 있고요. B까지는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C가 A로 갈것 같아, B로 갈것 같아. 요거를 계산해 보자라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B 도시의 인구 50만, A 도시의 인구 100만이죠. 자, 그럼 B 도시까지의 거리가 5km고, A 도시까지의 거리가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수치만 가지고 보면은 A와 B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어디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숫자가 됐을 때는. 근데 여기서 막뭐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C는 A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보고 싶으시면 제 기출문제 풀이에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설명 이해만 하시고 가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 와이프는 유통관리사 2급에 합격을 했고요. 자, 그 합격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뒀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컨버스는 분기점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도시 상권의 경계를 동일하게 하는 분기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버스가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야,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구매 여행. 내가 저기 이케아 가려고 이렇게 여행까지 가야 돼? 여행 갈 정도야? 안 할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의 공식은 요겁니다. 자, 요 분기점을 어떻게 찾을 거야?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기준 지역 인구, 외부 지역 인구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계산하기 쉽게 나와요. 보통 기준 지역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40만 명이다. 여기는 1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1이죠. 루트로 빼면은 결국엔 2분의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나오니까 이 공식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허프의 확률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소비자가 전폭으로 선택할 때 내가 봤을 때는 이 선택하는데 확률적인 것 같아. 뭔가 선택하는 그 퍼센트가 있는 것 같아. 요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허프는 야, 나랑 가깝고 규모 크면은 거기 갈 확률이 훨씬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상업지에서 제품을 구매할지 확률을 두 가지로 보니까 해당 상업 집적의 점포 면적에 비례를 하고요. 해당 장소에 도달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 즉, 더 가까운 데 간다라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설과의 거리, 시설의 규모가 소비자 흡입 요인이 된다. 자, 말씀드렸죠?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에게 효용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두 가지만 가지고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MCI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허프 모형을 발전시켜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 자, 허프 확률 모형에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다 보니까 좀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입지의 유형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입지의 유형은 총 6가지가 빈출이 되고 있고요. 먼저 적응형 입지입니다. 자,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예요. 말 그대로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더 좋은 입지는 적응형 입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집재성 입지. 집재되어 있다? 뭔가 막 모여있는 느낌이죠? 동종 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집재성 입지, 요거는 먹자 골목 이런 것들이 되겠죠. 쭈꾸미 골목, 뭐 남대문의 자갈치, 뭐 갈치 골목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럼 집심성 점포는 뭐냐면요, 집심, 심,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입니다. 즉, 백화점이나 대형서점, 영화관, 고속점 등이 집심성 점포를 가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발음이 어렵네요. 자, 집재성 점포. 집재성 입지랑 똑같습니다.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먹자 골목, 전자제품, 가구거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산재성 점포. 산재성. 뭔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재성 점포는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낮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예요. 그래서 이발소나 세탁소, 목욕탕 등이 해당한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국부적 집중성 입지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뭐가 같이 따라 나오냐면은 석재점, 종묘점, 비로점. 요것만 외워주셔도 돼요, 사실. 자, 근데 설명을 해야겠죠.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 국부적 중심지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즉, 도심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모여 있는 게난 친구들이 종묘점, 석재점, 비로점 등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